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방원론 나갈 차례인데 소방원론은 다른 과목보다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다섯 번볼때 원론 두 번만 보면은 18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외워야 될게몇개 있어요. 그거만 외우시면은 생소한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참고하시고, 첫 번째 보면은 1장, 연소 및 연수 현상, 여기 나오는데. 그럼 일단 연소가 뭐냐, 이제 그거 정의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연소. 자, 한자를 갖다 풀게 되면은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연소. 타서 소멸되는 것. 또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 이걸 갖다 전부 다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인데. 그럼 어떤 물질이 변화를 갖다 일으키려면 물질이 바뀌려면은 에너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 자,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또는 에너지가 가해지게 돼가지고 얘가 변형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얘만 가해져가지고 변형이 생기냐?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이 가해져가지고 변형을 갖고 올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산소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이걸 갖다 조금 길게 해서 산소 공급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열과 산소 공급원과 탈수는 물질,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 가연물이라는 용어 쓰죠. 연소가 가능한 물질, 가연물. 그 반대는요? 불연물. 이거는 탈수 없는 물질 이렇게 본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열과 산소와 가연물. 이세 가지가 만났을 때, 자,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연소라는 것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갖다 일으키려면 반드시 몇 개가? 세 가지는 존재된다. 그래서, 탈수는 물질을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그리고 이열 에너지를 갖다가 조금 고급진 용어로 점화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놈, 점화원. 이세 가지가 연소에 삼여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연소의 개념은 원래 있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겪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연소의 원리와 성상에서 자 연소의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열. 그다음에 빛. 우리가 이제 불이 일어난다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되죠. 뜨겁죠. 불 주변에 가면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급격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뭐냐.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한다. 이런 얘기야. 급격하게 주변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현상. 요거를 자, 뭐라고 해요? 연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부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식. 녹슨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산화 반응이에요. 이철 성분이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부식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부식만 되지 빛과 열이 발생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연소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연소란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할때 빛과 열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전적인 연소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발화점이 있어요. 이그니션 포인트에서 발화.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화자는 불화자라고요. 발자는 일어날 발이야. 그러니까 뭐 화염이 일어나는 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발화점이라고요. 자, 얘가 이제 가연물이에요. 막대기야. 여기다가 제가 이제 토치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막대기에서 화염이 바로 일어나요? 아니면 먼저 연기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발생돼요? 토치로 구울 때. 먼저 그름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불이 뻑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막대기가 발화점에 도달됐을 때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연기 등이 발생되는 거는 다른 용어를 써요. 그거를 인화점이라는 용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화점하고 발화점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발화점의 기본 개념은 뭐가 일어나는 거? 화염이 일어나는 건데 사전적 의미는 자 토치램프로 내가 가열합니다. 토치램프를 뗐어요. 떼도 장작에서 불이 계속 일어나는 거, 화염이 계속 발생되는 거. 그거를 자 무슨 온도? 여기 세계는 발화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토치로 막 구다가 토치를 댔을 때는 화염이 일어나. 근데 얘를 떼면요. 화염이 꺼져. 자, 이때를 인화점이라는 용어 쓴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는 점원이 존재 없이 연소를 시작하는 최소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발화점이 보면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중점으로 나온 게 뭐냐? 황린입니다. 황린. 붉은 인이라고 그래. 저 노란 거에 황린. 자, 붉은 황자니까 황색 인이고, 요거하고 유사한 게 여기 있는 정린인데요. 얘가 이제 붉은 인이야. 자, 정린. 요거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그 성냥 있죠, 성냥. 정린. 성냥 보면 앞쪽에 이제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 황린 같은 경우는 황색인데, 발화점이 몇 도냐면 34도씨예요. 그러니까 34도씨 이상이 되면 뭐가? 화염이 확 일어나. 그러면 대다수 여름철에 온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높죠. 그러니까 딱 끊어놓자마자 어떻게 돼? 화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대표적인 뭐라 그래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지가 화염이 일어나. 그러니까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리는.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린과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이거는 100도씨가 됩니다. 황화린과 이황화탄소. 자, 셀룰로이드 180도. 그 다음에 휘발유가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은 300도씨 휘발유가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탄 있죠? 부탄가스가 365도씨예요. 부탄가스가.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와서 프로판가스가 423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이,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 이제 비교하면, 부탄가스가 온도가 더 낮단 말이에요. 그죠? 발화점이. 근데 우리가 요거를 뭐로 많이 써요? 휴대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휴대용으로. 왜? 상대적으로 프로판에 비해서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휴대용 렌즈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프로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얼로. 자, 대용량의 저장용기. 그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LPG 통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가 힘들어. 이거는요, 휴대가 가능해. 자, 그럼 온도를 갖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자, 부탄가스는 365일 갖다 우리가 캠핑할 때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온도가 공교롭게 365도씨야. 부탄가스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뒤쪽에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23인데 그냥 420으로 외우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 프로판 외웠죠? 프로판은 어디에?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탄소가 800도예요. 800도씨. 그래서 대다수가 이 발화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탄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숯불 형태 있죠. 숯불. 숯. 숯을 갖다가 우리가 불 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캠핑 가가지고요. 숯덩이 딱 놓고 불 갖다 붙일 때 활성탄, 번개탄 이런 거 잘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갔다가? 토치. 램프 갔다가 막, 토치 갔다가 막 가열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금방 붙는 게 아니라 한참 가열하고 있었는데 숯덩이가 불이 붙기 시작하죠. 자, 그의 주성분이 뭐냐? 탄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 붙이기가 진짜 어렵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미 왜 그러냐면 한번 태워가지고 연소를 시킨 상태로 빼냈기 때문에 다시 태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은 황린, 황아리, 이나탄,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휘발유, 부탄, 자, 여기는 프로판, 탄소 요거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황린과 이화탄소라는 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화탄소는 나중에 나와요.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 제4류 연물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외워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인화점이 나옵니다. 자, 인화.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래시인데 정의가 혼합 기체를 만들 수 있는 최저의 온도로서 인화성 액체, 요거는 사류 유연물입니다. 자, 요거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인화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기서는 이제 가연성의 혼합 기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습니다. 가연물이 있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화염으로 얘를 갖다 가열해야 합니다. 자, 화염으로 막 가열해야 되면은 여기서 얘가 자, 열에 의해서 이 물질이 분해가 일어나요. 여기서 열에는 분해가 일어나. 자, 분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그름, 먼지 이런 것들 자, 봐주세요. 이 먼지를 갖다는 보통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립자라고 미립자.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저기에 발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발생이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가스라든가 또는 증기 이런 것들이 또 미립자 포함이 돼 있어. 가스, 증기, 미립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딱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갖다 받으니까 뭐가 돼요? 자,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열을 갖다 받다 보니까 화염이 붙어버리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자, 불이 붙을 때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이 가연물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떠가지고 타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공중에 화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발생된 가스나 증기가 어디에? 가연물 위쪽에 떠 있기 때문에요. 떠 있는 상태에서 공기랑 만나서 요거를 혼합기체라고 해요. 자, 이런 혼합기체를 만들 수 있는 분해 온도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인화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인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변형이 막 생기는 거죠? 이 물질이 막 타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 연소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가 위쪽에서 화염이 딱 붙어버려요? 자, 그거는 무슨 온도? 아까 얘기했던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큰 틀로 이렇단 말이에요. 자, 물질을 딱 가열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부터 일어나? 가스 증기가 막 그름 같은 게 막 발생이 돼.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검게 타서 들어갑니다. 어? 검게 타서 들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빨간색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위에 쪽에서 순간적으로 뻑 하고 화염이 붙어버린단 말.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불을 한번 질러보세요. 어? 가만히 지켜봐. 그러면, 아, 어떻게 얘가 불이 진행되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대신에, 되도록이면은
그렇다고 하면 직접 해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해보지 마시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많이 나옵니다, 영상이. 그거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자, 인하는 것은 그런 거다. 가스 증기가 발생되는 거. 연소란 것은 물질의 모양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발화점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 아셨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인하점입니다. 자, 디에틸에테르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러면 영하 45도씨에서 뭐가 생겨? 증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걸 갖다 상온에 딱 끊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불 붙어버리겠죠, 이제. 증기가 발생되니까. 휘발유.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입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 많이 붙었냐면 겨울철에는 유증기가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여름철에 주의할 때 보면은 뒤쪽에 주의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요. 유증기가 막 발생이 되는 거볼수 있어요. 휘발유 주의하면서. 자, 거기다가 내가 가가지고 나이타로 탁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붙어버리겠죠? 그럼 주위에서 폭발합니다. 또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내 몸에는 정전기 터치가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 같은 데는 꼭 주의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정전기 제거 패드가 있잖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할 때 보면은 엔진 정지하게 돼 있죠. 왜냐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될수 있잖아요. 열이. 주의하는 순간에 스파크가 딱 생기면 유증기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유증기하고 공기랑 혼합됐으니까 혼합기체가 만든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은 불 붙어버리겠죠?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 중 엔진 정지. 자, 그런 것들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특수인화물인데 마이너스 38도씨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7도씨.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마이너스 38이고 산화프로필렌이 마이너스 37도씨예요. 1도가 차납니다, 1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글자 수가 많은 거는 8이고 적은 것은 7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어쨌든 거기서 거기니까.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이황화탄소 발화점이 몇 도로 했죠? 100도씨. 요두 가지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세톤 시산화탄은 시원했어. 이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많이 쓰시는 겁니다. 아세톤. 자, 요게 마이너스 18도씨가 돼요. 아세톤이. 자,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자, 나머지는 뭐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등유, 중유, 클레소트, 니트로벤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위험한 거죠. 인하점이 낮을수록 증기가 쉽게 발생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이 온도를 갖다 외워야 되는데 디에틸에테르가 마이너스 45도다. 그 요거는요, 요거는 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에테르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디에테르니까 에틸이라는 것이 몇 개? D가 더블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그러니까 에틸이 두 개가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에테르 중에서. 자, 그거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D에 마이너스 4하고, 그러면 D에 뺑소니 사고가 났어요. 요이시면 돼요. 자, 뒤쪽에 뺑소니 사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도로가 막혔어요. 내 조합해 가다 500m만 가면은 내 기름 넣으려고 했는데 쭉 지나오다가 사고 났어. 그거 어떻게 해? 내차 이제 앵꼬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휘발유 사러 가야죠? 자, 휘발유를 자, 사러 갑니다. 얼마치 사냐, 보통요. 2만원어치. 사러 가요. 자, 그래서 2만원어치 사러 보냈는데 누굴 보냈느냐? 아세트를 보냈어요. 38살짜리. 이상하죠?
그러니까 38살짜리 아세트를 갖다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가서 2만 원치만 사갖고 와.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왕 가는 김에 3만 원치 사가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까 이제 아세트가. 아세 18놈. 신부름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어? 2만 원하고 3만 원하고 이 통의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 말통도 가가지고. 자, 그랬다. 어? 그래서 아세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도가 되는 거고요. 에? 아세트 알데히드는 얼마야? 아세트는? 38살이다. 에? 마이너스 38도. 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테르, 디에트레트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5도. 에? 뒤에 사고. 휘발유는요? 빨리 살아간다. 마이너스 40에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0도. 2만 원어치. 이왕 가는 김에 3만 원어치. 이왕 같은 얼마?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산화 에틸렌은요? 아, 산화 프로플렌은. 아세트보다 한 살 적으니까 37도. 그 이거는 외우실 때요. 뭔가 연관을 줘서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욕도 한번 한 거고 흔한 욕이지 않습니까? 18.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혼자 얘기할 때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도 이거를 자주 써요. 운동할 때 힘들면 욕 나오거든. 그리고 트레이너가 자꾸 운동을 시켜. 아니, 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거 순서를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소점.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를 제거해도 연쇄 반응을 지속한다. 자, 그 연소점은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지속, 여기 지속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일련의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온도가 연소점이다. 자, 인하가 일어나서 중간에 뭐 연소점 거쳐가지고 얼른 넘어가요. 발화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고 있느냐 얘기예요. 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절대 압력이 있어요. 이 절대 압력, 요거는 대기압에다가 개입접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인데 자, 여기가 대기압,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ATM이라는 거예요. 대기압력. 여기. 그럼 1ATM 같은 경우가, 물의 높이로 따졌을 때요, 대략적으로 약 10.332m를 올릴 수 있는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대기압력보다도 높은 압력을 측정하는 거,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 개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기압. 그래서, 압력계에서 읽어진 압력이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대기 압력보다도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읽혀지는 것이 뭐냐? 이게 진공압이라는 거예요. 자, 진공압력. 그건 마이너스인데.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안에 이제 음료가 자, 들어있어요. 음료. 그럼 내가 이 음료수를 갖다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입을 대고 빨죠. 호로로. 자, 그 압력이 뭐예요? 진공압이에요. 자, 이거 빨대를 갖다 할 때 입의 모양을 탁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 빨대를 감싸놓고서 호로록 해서 땡겨오잖아. 그죠? 근데 입을 딱 벌린 상태에서 빨대만 호로록 해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공이 걸려야 땡겨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여기도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이야. 그러니까 음료수가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흡입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긴 대기압이잖아. 플러스압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음료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흡입하는 이 힘이 셀수록 어떻게 돼? 음료수가 많이 떨려오죠? 압력차가 크니까.
그 어른이 빨아당기는 거하고 예를 들면 나하고 애들하고 갔어요. 자, 서로 이제 음료수 갖고 싸우니까 한 번씩만 빨기로 한 거야. 그러면 아기가 빠는 거하고 어른이 빠는 거하고 들어가는 음료량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압력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진공압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절대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 개념이란 얘기예요. 자, 요게 절대압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잡았을 때 얘도 절대압이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기본 대기압에다가 측정된 압력을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기압은 플러스이니까 어차피 커지는 거고 진공압은요 흡입되는 압력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차가 생겨서 절대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의미는 아시겠어요? 대기압에다가 뭐라고요? 측정된 압력인데 대기압보다 측정 압력인데 계기압력은 플러스 계기지압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더해지는 게 절대압이지만 여기는 진공압은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진공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진공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 되는 거예요. 대기압 플러스 계기지압이 되는 거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어디서 더 중요하냐면요. 사실은요. 소방기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지. 자, 1기압은 760mm Hg인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Hg가 수온이야. 수온.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계, 수온주 온도계 있잖아요. 1기압일 때 수온주가 얼마까지 올라가? 760mm 올라간다. 센티미터 바꾸면요. 76cm. 미터로 바꾸면 0.76m가 올라간 압력을 1기압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거 썼어요. 1.033이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인데, 요 킬로그램 포스. 자, 요걸 갖다 이제 중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중력. 힘으로 바꾸면요. 9.8N의 관계 있는 겁니다. 1kg 포스가 9.8N 관계. 자, 그 다음에 10.34m. 1기압이 10.34m. 자, 그 다음에 1332mm AQ인데요. 자, AQ가 뭐냐면은 요게 아쿠아의 약자, 아쿠아. 물기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아쿠아나 똑같아. 자, 요 밑에다가 H2O를 붙여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야? 확실하게 물, 물의 높이가 10.32m. 요거는요, 물기둥의 높이가 10.32m. 똑같은 얘기예요. 이랬어도 된다고, 이랬어도. 이거. 그 예를 왔더니 저 밀리미터 바꾼 것이 133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1.325 킬로파스칼, 101.325. 그리고 이것은 0.101325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요 표준 대기압 관련해가지고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여덟 번째, 이제 보일의 법칙인데요.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절대 압력과 기체의 최적을 곱한 값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같다 이거예요. 같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해요? 절대압이 등장하죠. 그 절대압력이 나오니까 대기압 플러스 뭐라고요? 계기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ATM이고요. 기체는 세제곱미터. 자, 그럼 1세제곱미터하고 뭐랑 같아야 돼? 1000리터랑 같아야 되겠죠? 자, 이런 관계도 있다는 거.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P와 V에 관련된 것이 보일의 법칙이다.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샤를 법칙. 이거는 온도와 기체의 최적을 나타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무슨 온도냐? 절대 온도가 된다. 이렇게 자, 보시는 거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도씨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섭씨 온도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이제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해준 거? 273을 더해준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V1, V2는 이제 뭐하고? 부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요게 샤를입니다. T하고 V 관계. 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보일 샤를 합친 거야. 그 요 공식에도 보면요. P하고 V하고 P하고 V니까 위에 것만 따지면 요거는 뭐예요? 보일 법칙 되는 거죠. 여기는 보일. 자, 그 다음에 T하고 V하고 T하고 V하고 들어가면 요거는 뭐예요? 샤를 합쳐버리면은 보일 샤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뭐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정도 잘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 정리합니다. 자, 따라서 압력은 기본 단위가 ATM이 절대 압력. 온도야. 절대 온도. 자, 이런 것들은 원론에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 1ATM의 기체 최적이 10세제곱미터이고 요때 온도가 100도씨였어요. 온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ATM의 기체 최적이 10이고 요때 온도가 100도씨였다. 압력을 2배, 온도를 2배로 올리면 기체 최적은 얼마냐니까요. 자, 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자 2배씩 올랐죠. 그럼 얘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10에서 얼마나 바뀌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시간지에서 처음에 튀어는 요거 100도씨. 그러니까 273 플러스 100도씨. 그죠? 그냥 넣으면 안 돼요. 273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압력은 1. 자, 그리고 최적은 요거 10이었다. 온도를 몇 배로? 2배로 올렸어요. 온도 2배. 그 다음에 압력도 몇 배? 2배. 자, 그럼 얘는 얼마냐 이거야. V2. 그럼 계산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압력은요. 무슨 압력이어야 돼? 절대 압력이어야 됩니다. 절대 압력. 만약에 저게 게이지압이고 대기압이 주어졌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에서 여기서 V2를 산출해주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V2는 얼마 나오냐? 2분의 273 플러스 200에 곱하기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373, 5에는 473 곱하기 얼마가 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최적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왜? 온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최적은 올라가게 돼 있다. 뭐에 따라서? 샤를 법칙에 따라서. 온도와 최적은 무슨 관계 있다고요? 비례 관계 있다. 그러니까 보기를 조금 어려운 걸 갖다 들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게 샤를 법칙하고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제 보일 샤르는 잘 다루진 않아요. 자, 이런 번째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거는 뭐냐? 확산되는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큰 게 있고 질량이 작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공기 중에 흩뜨렸을 때 어떤 게 더 멀리 퍼져나가냐는 얘기예요. 무거운 게 많이 퍼질까요? 가벼운 게 많이 퍼질까요? 가벼운 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야구공이 있고 여기 뭐 있다? 먼지가 있다. 그럼 뭐가 멀리 가요? 먼지가 멀리 가죠. 자, 따라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지게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제곱근의 반비례. 제곱근은 뭐요? 누트의 반비례한다는 거,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2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자, 가상한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P하고 V는 M분의 WRT다. 이런 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식도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뭐야? P는요, 절대 압력, V는 기체 최적입니다. 절대 압력과 최적을 곱한 값은 뭐에 따라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M은요, 뭐야? M. 분자량이죠? 그 다음에 W는 질량입니다. 그리고 R은 기체당수, 자, T는 절대 온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분자량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분자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와 원자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량의 합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분자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원자량 첫 번째는 H, 이제 수소라는 게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의 질량이 1입니다. 자, 두 번째 C, 탄소. 얼마 갖고 있다고 했죠? 12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 질소. 이거는 14야. 자, 네 번째 O, 산소. 여러분, 16.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요, 플로르. 자, 플로럴 19.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나트륨. 자, 23. 그 다음에, 일곱 번째, CL, 염소. 자, 35.5 이렇게 갖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 AR, 아르곤 40.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 BR, 브로민. 자, 79.9 대략 80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I, 이거는 아이오딘, 자 또는 이오다인, 또는 옛날에 이제 요드라고 했던 걸, 자 이게 126.9에서 약 127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참고로 요거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제 뭐가 할 수 있어요? 분자를 연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자 H2O가 있어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이 돼서 H2O.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분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소 1이죠. 얘가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산소 16. 그러니까 얼마야? 18. 자 CO2요. C가 12. 그 다음에 5. 16자리가 몇 개? 두 개. 그 얘는 얼마? 44.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구할 수 있어야 나중에 나오는 어떤 거, 기체 비중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뒤쪽에 정리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암기를 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면은 기체 양수가 0.08 atm 세제곱미터 킬로몰 k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뭐로? 리터로 표현했고요. 이거는 킬로몰을 갖다가 그냥 몰로 표현했어요. 그럼 얘하고 몇 배 관계 있다? 1000배 관계 있는 거죠. 여기서 일로 올 때 1000배를 줄인 거예요. 단위가. 자 위에도 1000배 줄었고 밑에 1000배 줄었으니까 어쨌든 얘하고 얘는 뭐야? 한 배죠? 얘랑 얘네도 한 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 숫자인 0.082가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요. 기체 양수. 아시겠죠? 자, 교재에는 이제 공식 갖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최적이 세제곱미터면 요거하고 요거, 질량, 분자량 이런 것들은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킬로그램이 나와야 돼, 이렇게. 킬로그램,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리터가 나오면요. 여기는 뭐로 바뀌어야 돼? 그람, 그것도 그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08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PV는 N분의 WRT라는 식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증기 밀도 능력합니다. 자, 이거는 기체 비중인데, 분자를 갖다 뭐로 나왔다? 29로 나왔다. 참고로 이 29라는 것은요, 공기의 분자량을 뜻합니다. 공기.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기를 기준 잡았을 때 다른 물질이 분자량의 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공기에 비해서 무거우냐 가벼우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산화탄소 CO2 있죠. 봐. CO2가 아까 얼마였어요? 44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CO2의 증기 비중은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44를 29로 나눠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얼마? 약 1.52배 정도 나오겠네. 자, 그러면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1.52배 무겁죠. 이산화탄소 방사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
바닥에 가라앉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는요 위에 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메탄 같은 거 어떻게 될까? 메탄. 메탄은 C가 하나에다가 H가 4개짜리예요. 메탄이 나갑니다. 그럼 12에다가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얼마? 16g이 돼 있어요. 질량을 한번 써보면 16g. 자, 그럼 메탄의 중계 비중은 얼마 갔어? 16 나누기 29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 얼마니까 공기보다 가볍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에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탄이 누출되면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천장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자, 그래서 주요 물질의 원자량 해가지고 여기 쭉 써놓은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 저 어떻게 외우지?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H, C, N, O 순서가. 자, C가 12, N이 14, O는 16, F 19. 그 다음에 나트륨 23, Cl 35.5, 브롬 79.9. 자, 그 다음에 요드, 아이오딘, 이오다인 126.9. 이 숫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6번의 온도. 여기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는 우리나라 쓰는 거고, 화씨 온도는 이제 유럽에서 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도F로 표현되는 거. 자, 그러면 섭씨 온도와 도F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도씨 같은 경우는요, 100등분한 거야, 100등분. 근데 도F 같은 경우는요, 180등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180등분한 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도씨를 도F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씨에다가 1.8배를 해줘서 여기다가 그 차이인 31을 더 더해줘야 도F랑 같아진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도F는 시작이 몇 도예요? 못 따지면 3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2부터 180등분 했으니까 212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씨는요, 0부터 100까지 구분해놓은 거고. 요거 계산 문제도 있어요. 따라서 도F는 1.8 도씨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화씨는 18도씨 30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삶이 18도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우셨죠? 화씨는 삶이 18도씨다. 이 지역 좀 하세요. 자,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요 도씨가 100이에요. 100이면 얘는 얼마 나와요? 180이니까 21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300이에요. 300도 F야. 그럼 몇 도시입니까? 도시로 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300은 1.8도 10분 30이니까 31을 절로 넘겨가지고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00-32는 1.8도씨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빼줘보세요. 얼마야? 268. 1.8도씨. 자, 도씨는요, 268 나누기 1.8. 그럼 이제 몇 도씨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근데 절대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도씨 플러스 273을 해준다. 그 다음에 밑에는 임계 온도 있습니다. 자, 임계, 한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큰 압력을 가해도 액화시킬 수 없는 최저 온도다. 이렇게 돼 있어. 액화, 얼마야? 자, 액체화시킬 수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기체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을 가해버리면 얘를 뭐가 바뀌어요? 압력을 높게 가면 액체로 바뀌어버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걸 갖다 뭐라 하면 상폐형도라고 이렇게 해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고체, 액체, 기체를. 자, 그렇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물을 팔팔 끓이면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기체로. 그렇죠? 자. 압력이 높아지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는 압력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자, 뭐가 돼? 액화된다. 그, 바꿔 얘기해서, 압력이 떨어지면요, 액체가 뭐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 저장될 때 흔들면 물소리 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딱 쏘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뭘로 나와? 이런 식으로. 미립자 형태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기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 가스 형태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냐? 왜 액화를 시킬까요? 그냥 기체 상태로 넣는 것보다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액화시키는 것이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액화를 시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뭐로 되고? 기체로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면요,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압력이 떨어지면 액체가 뭐로 된다? 기체로 된다. 자, 온도를 계속 낮추면 뭐로 바뀝니까? 고체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 얼음이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근데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액화가 안 되는 거, 이거를 임계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